네, 오늘 모닝 기도회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바나 나르보 예라 가르바나 나르보 쇼쇼쇼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는 우리들의 영혼육과 가계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마 이시느라 성경 불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마지막 수명하느라 아바야 마르바 샹가르바 우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나님이여 이시가르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예라 가르바나 나르바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텐데 아버지여 그들 중에는 천국에 간 사람도 있겠고 지옥에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라가라바온난나우떠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라가라바 우리들의 영혼을 언제 가지고 가실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예라가라바온떠떠 우리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수 있도록 예라가라바온떠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 예라가라바온떠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바바바 하다다다 하다다다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라가라바난나라바샤가라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의 감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예라가라바난나하라바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라가라바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올라비 올라바나이
이요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참 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참 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소서. 이 올라바나이 올라바나이 아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닝 기도회 때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의 입과 혀를 이사야서 6장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지금 함께하는 우리 글로벌 홈철치의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이 모닝 기도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닝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며 새롭게 주님과 연합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구약 성경이죠. 시편 1편 1절,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1, 2,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3절 주셨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순간들을 인생에서 이렇게 언제가 행복했나를 보면
하나님과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뜨겁게 계속해서 드렸을 때, 그것도 특히 새벽에, 겨울이 됐던 여름이 됐던, 겨울엔 또 춥겠고 그죠? 여름에는 더울 수도 있는데, 새벽에 계속해서 주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때가 참 은혜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또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도 하고 성령집회도 하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음성을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 그거를 듣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뜨겁게 항상 새벽에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가 주님의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게 항상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지 하면 그때 시간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또는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옆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시편 1편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의 2절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즉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통 우리가 힘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고 힘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막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끌어가 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근데 다행인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철치를 주님 명령으로 열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기도를 몇년 동안 하게 하셨죠. 일 갔다 와서 또 힘들게 새벽 2시, 3시에 영상 집회를 올리게 하셨고, 영상 집회가 100회가 될 때, 그때 너희한테 선물을 준다 하시면서 이제 온라인 교회를 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연이 있는 그런 기도원 같은 그런, 그렇다고 막 큰 곳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retreat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피정, 그런 복잡한 데를 피해서 조용한 데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자연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도 하고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는 뭐 예배할 데가 없는 데는 없는 것은 아니죠. 뭐 홍해성 소극장에서도 예배하려면 할수 있고, 또 저희 집에서도 우리가 자주 모이니까. 그런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또 휴가, 여러분들이 휴가가 있을 때는, 휴가가 났을 때는 휴가 내서 이제 가서 또
며칠 동안 묵상도 하고. 그런 장소가 좀 작은 데라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쪽에 또, 이렇게 많이 시세가 내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살 수는 없고 그냥 작은 데를 빌려서 하는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자님들 중에서 이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 여기 저희 여기 경기도에서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서 예배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제가 있는 지역이면 더 좋죠? 비싸지 않은 데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꼭 글로벌처치 가족분들만 아니라 뭐 자연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그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기도원에 멀어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님 명령으로 전국의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신고 다녔었어요. 근데 굉장히 냉랭함을 저희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한국의 기도원이 성령의 불이 많이 꺼진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놀랐었는데, 딱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작은 공간이라도, 그죠? 자연이 있는 그런 작은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기도도 또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는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저나 배목사님께서 예배를 거기서 올려드릴 때, 또, 만약에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상담도 할수 있게. 근데 그거는 꼭 글로벌처치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누는 때다. 그죠? 그거를 어제 좀 주셨어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데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런 데로 해서 한번 알아봐서, 저희가 미국에 없을 때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당번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 글로벌처치에서.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을 이제는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라는 마음을 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글로벌처치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을 섬겼다면, 우리가 특별 교육은 계속하죠. 그죠? 2학년 수업은 계속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 와서 기도도 보고, 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아, 성령님의 임재가 진짜 있구나. 그 경험 못한 사람들도 와서, 그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올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그래서 슬슬 준비하려면 기도를 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서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조건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는 뭐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과 카운셀링을 안 한다 그랬죠. 즉, 악인들과 말을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 거, 사탄이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아담, 하와, 그죠? 첫 번째 인간을 공격한 것이 생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말로써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누구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여러분이 오지랖을 떨면서 누군가를 상담해 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앞발자국으로 다섯 발자국 가는 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뒷발자국으로 다섯 발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상담을 해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만약에 욥이 그렇게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온몸에 종기가 났어. 알수 없는 병이 났어. 그죠?
또 자식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죽이셨어. 제일 처음에 내린 재앙이, 그죠? 재산들도 다 가져가셨어.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먼 길을 떠나서 욥한테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지랖을 떨면서 마치 악인과 상담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줘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 한 명한테 그러죠. 너는 내종 욥한테 가서 너희들은 소몇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소몇 마리라는 건 굉장히 큰 재산이죠. 한 마리도 많은데 몇 마리나 갖고 와서 회개를 해라. 그러면 내종 욥의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십니다. 즉, 우리는 말로써 죄를 많이 집니다.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상담을 해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종이 되기 전에. 그죠? 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피하라고 만약에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 때, 욥한테 벌을 주셨던 그 타이밍을 봤을 때, 그죠? 욥이 정말 회개할 것을 깨닫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이런저런 상황을 만드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나도 종보기도 하겠다, 이런 말은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도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도움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할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 하나님만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는 오지랖을 떨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고, 그죠? 해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항상 속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말만을 선포한다면 오케이. 마치 우리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듯이, 그죠? 근데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나의 말, 이성의 말을 계속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악인의 꾀,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상담을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상담을 많이 한 죄를 지었나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상담을 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성으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상담해 줬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또한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 써있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며 인생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가 되면 우리의 교만과 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들의 오만과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글로벌 홈철지의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원처럼 또는 피정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소, 자연 속에 있는 그 작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거기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 또 우리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포할 때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기도를 올려드리나이다. 오늘도 당신 앞에서 우리가 더더더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입들을 짓거렸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상담해 준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한 박해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들, 감옥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를 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오늘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또는 미국 본당에 계신 피로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또한 주의 천사 군대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배 목사님께서 여리고성 사역을 하실 때마다, 베데스다 연못 사역을 하실 때마다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도, 또한 배 목사님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거룩하신 보혈을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피로벤 목사님을 향한 뜻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글로벌 홈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오니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겸손되고 교만하지 않은 글로벌 홈처치의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또한 이 무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또한 릴레이 기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프로젝트들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 장소, 기도원 같은 그 작은 장소, 또한 저희가 기도의 단을 쌓으며 찾겠사오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영혼육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기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찬송, 그 복음 찬송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 했었는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할까요?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편에 그죠? 1절, 2절, 3절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마친 기도를 은희 전도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귀한 회개의 제목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저 의논한다고 와서 했을 때 그것도 아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그 사람 사정도 모르면서 아버지 같이 상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걸 기억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루를 감사함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이 감사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르근 목사님 목회선 성교사님 네. 아버지 하나님 문화사역을 하신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비르베 목사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이르도록 십자가에 세우신 분을 씻어주시고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 연약한 허리를 주님의 핑그든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케 해주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역하시는 동안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맡기신 일을 잘 담당하다가 주님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를 함께 들려 올라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지혜 지식 가족 아버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부식에 합당하고 귀한 오늘 한날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되 또 그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저기 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 모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편집해서 또 참여 못한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다음 기도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